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전문의 경력 27년 차의 박현 성형외과 전문의입니다. 오늘은 아래턱이 돌출되어 있는 20대 여성이 진료를 오셨는데요. 튀어나온 아래턱이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어서 대학병원이나 개인병원 등 융곽수술하는 데를 여러 군데를 상담을 다니셨는데 어떤 병원은 양악수술 케이스가 아니라고 하고, 어떤 병원은 양악수술 가능하다고 하고, 또 어떤 병원은 이 턱끝 축소를 하라고 하고, 또 어떤 병원은 턱뼈를 이렇게 뭐 갈아내야 한다고 하여, 과연 어떠한 방법이 자신에게 옳은지 물어보러 오셨다고 하였습니다. 사례자는 20대 초반의 동양인이신데 비슷한 얼굴형을 찾지 못하여 이두 장의 사진을 올려보았습니다. 사례자는 왼쪽 여성과 같이 아래턱도 나와 있지만 사각턱 또한 이와 같이 각져 있고 큰 얼굴이셨으며 또한 오른쪽에서와 같이 턱끝이 나와 있으면서도 눈 아래부터 코 옆쪽 얼굴인 중안면부가 이렇게 약간 꺼져 있는 얼굴형이었습니다. 즉, 사각턱이 육중하고 중안면부가 꺼져 있으면서 아래턱이 나온 얼굴형이셨는데요. 이 여성분의 아래턱이 나와 보이는 이유는 파란 선에 임하면 빨간색의 중안면, 노란색의 하안면의 위치 관계상 하안면이 전방으로 돌출된 클래스 3 타입의 부종 교합을 가지고 있으면서 중안면부가 꺼져 있기 때문입니다. 즉, 전체적인 얼굴면이 오목한 접시형 얼굴이어서 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주걱턱처럼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얼굴에서 사각턱 축소술을 하게 되면 파란색의 아래턱 라인이 이렇게 위로 올라오게 됨으로써 꺼진 중안면부 간의 그 거리가 가까워지는 즉 오렌지색의 화살표 길이인 얼굴 깊이가 얕아지게 되는 일명 개턱 부작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개턱 부작용은 노란 점선원 부분의 아래턱이 돌출이 되어 있으면서 빨간 화살표 부분의 중안부가 꺼져 있는 경우 파란 라인의 턱 라인이 위로 상승하게 되면 피할 수 없는 부작용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크고 각이진 얼굴에서의 사각턱 축소는 얼굴 크기 축소에 그 상당히 도움이 되는 외곽선 축소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례자분에게 있어서 실보다는 득이 많은 수술이므로 저희 박현 성형외과에서는 뼈 수술인 안면 윤곽 수술을 하지는 않지만 사각턱 축소술을 권해드렸습니다. 다만 사각턱이 없어짐으로 인하여 하늘색 화살표 길이가 짧아져 일명 개턱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때 함몰되어 있던 중안면을 귀족 수술이나 고양이 수술 등으로 전방으로 융기시키게 되면 노란 점선 원 부분의 턱끝 돌출이 상대적으로 들어가 보이게 됩니다. 이의 원리는 중안면 함몰과 하관 돌출은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아래턱이 돌출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귀족 수술이나 고양이 수술로 빨간 사각형의 코옆 꺼짐이 융기되면 노란 사각형의 턱끝 돌출이 작고 짧아지는 효과가 있는데 이때 뜻하지 않게 코끝과 턱끝 사이에 낑긴 입술이 말려 들어가면서 입이 함몰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입술 지방이식을 이용하여 입술을 화살표 방향으로 확장시켜 준다면 북도 다진 빨간 사각형의 기운과 더불어 보라색 화살표의 기운이 더해져서 노란 사각형의 돌출이 많이 상쇄되는 얼굴 비율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 진료 오신 분은 어머님과 같이 오셨는데요. 어머님이 몇년 전에 첫째 딸의 코성형 문의차 저희 병원에 진료 오셨을 때 다른 병원에서 이러이러하게 코 수술을 하자고 하더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선생님께서는 우리 딸의 얼굴에서 그 수술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하고 물었다고 하십니다. 물론 뭐 저는 뭐 기억이 전혀 뭐 나지는 않습니다만 그때 제가
제 딸이라면 그렇게 수술을 안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으시고 그 후 어머님과 딸이 심사숙고하시다가 그코 성형 수술을 안 하셨다고 하시는데요. 몇 년이 지나고 보니 정말 그때 그 성형을 안 하길 잘했다고 하셔서 생각하셔서 그 둘째 딸을 오늘 데리고 오셨던 것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